내년 4월에 비트 반감기인데 경험상 반감기 전 후로 상승 하락 시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진짜 형님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TF보다 호재성으로는 반감기가 훨씬 커요. 그것도 맞죠. 형님들이 알고 있는 4년 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반감기가 되면은 결국은 채굴량이 반으로 줄 텐데. 그죠? 그것도 맞고. 반감기가 나오면 저도 올라갈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반감기 전에 올라가냐 후에 올라가냐 그거는 알 수는 없겠죠. 4년 주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감기 있었던 것도 분명히 맞겠지만 호재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만큼 호재는 없지 사실. 어차피 채굴량이 줄어들면 채굴자들이 가져가는 양이 줄어드는 게 분명히 막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우선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채굴이 생각보다 지금도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어느 정도 상승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감기가 온다고 해서 불장이 오냐?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반감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음 불장이 반감기다. 그 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우선은 내년 4월이면은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내년 4월에 불장이 올 것이다. 내년은 반감기니까 라고 시기적인 흐름이나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반감기 이후에 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불장은 반감기 이후에 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흐름상. 그 대신 어느 정도 진짜 반감기 호재빨로 얘가 흐름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한번더 내렸다가 다시 재차 흐름 만들고 한파동 더 올리면서 여기 매물대 소화하러 간다면 그래도 이게 지금 24년 얼마입니까? 24년 8월. 빨리 가서 빨리 얘가 재차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4만 불 위로 올라오려면 이거는 반감기 이후입니다. 이것도 이후예요. 올린 기간만큼 한번 박스 두세 달 치고 나서 올린 기간을 또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불장이 올 확률이 없어요. 반감기 시작부터는. 아마 이렇게 돼서 차트가 진짜 우상향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가정하면 불장은 25년이 빨라요. 25년이 빨라야 25년이에요. 25년도. 얘가 부랴부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4년도는 힘듭니다. 그래서 24년도는 잘해야 여기 회복 정도. 잘해야 회복 정도. 이것 때문에 반감기 때문에 회복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흐름상은 그래요. 근데 얘가 잘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여기서 나온 파동이 여기서 한번더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 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V자로 바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다음 파동을 바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애초에 얘가 만들었던 이 상승폭, 폭이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끌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올라간 거지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죠? 여기 뒤에 이런 자리처럼.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들었던 기간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간이 한번더 나올 확률이 높은 거지. 이런 기간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진짜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기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24년에 불장 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 대신 상승은 할수 있겠죠. 좋은 흐름은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게 반감기 호재빨로 만들든 아니든 간에 아직까지는 여기 밑단부터 올렸던 파동 안에서는 추세는 아직까지 꺾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지금은 이 밑단부터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정 단계, 가격 조정 단계라고만 우선 첫 번째 볼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그 이상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어디까지 진짜 2만 불, 18,000불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생기면 여기서부터 다시 저점을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에 대한 숄더가 나오든 뭘 하든 이런 흐름이 나오면 아마 좋은 흐름은 더 길어질 겁니다. 좋은 흐름이 나오려면.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또 정말 중요해요, 항상. 지금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더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원래 올렸던 파동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얘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올리려면 기간이 분명히 또 필요해요. V자로 올라올 확률은 크게 높지 않으니까. 근데 이 기간도 무시 못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두 달에서 세 달짜리일 수 있어. 두 달에서 세 달짜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박스가. 오히려 여기 더 내려와서 박스를 친다고 하더라도 올렸던 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만들든
몇 달짜리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횡보라든.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래요. 이런 상황을 만들고 나서 떨어지다 해서 V자로 이렇게 안 올라온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파동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 파동의 끝을 보여주는 박스는 나와줘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V자로 올라오면 좋겠지만 흐름상 그렇습니다. 내년 불장도 내년 불장 오기 쉽지 않아요. 내년에 24년도에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그러려면 다음 파동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음 파동이 이런 파동이 나오면 안 돼요. 이런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쉽지 않죠. 이런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죠.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쉽지가 않아요.